올말인가 뭔가 걔? 아 임윤아 시중들 전에 있어? 살 빼도 뭐 Oh my gosh 나리. Thank you, thank you. 오늘 입학식이었잖아. 나 여고랑 1도 기대 안 했거든? 근데 아니 이 오빠가 교문에서 내 번호를 바로 따가는 거야. 나 아이유 닮았다고. 나 아이유 별론데. 아이유 욕할 거면 그냥 하지. 너 오늘 별일 없었어? 너 남영학 간다고 난리였잖아. 무슨 일이 있긴 했지. 솔직히 등교길엔 기분 최고였거든. 방학 때 10kg 정도 빼서 스몰 사이즈 교복도 쏙 들어가고 게다가 사람들이 좀 쳐다보는 것 같은 거야. 그래서 뭐 내가 좀 많이 예뻐졌나 싶었는데 나리야! 오랜만이다. 눈앞에 임윤아가 서 있는 거 있지. 심지어 같은 교복 입고. 뭘 놀라. 학교 안 가? 임윤아? 네가 중딩 때 시중 들던 그 임윤아? 걔 외고 안 갔어? 아, 내 말이. 너네 페북 차단했더라? 번호도 바꾸고. 번호 찍어. 점심 같이 먹자. 이따 봐. 에바야. 진짜 에반 건 그때부터였지. 다행히 같은 반은 아니더라고. 반에서 친구 만들면 걔도 더 이상 친한 척 안 하겠지 싶어서. 저기 이거 먹을래? 어? 너 소세중 나왔지? 친구가 태그한 거 본 거 같아. 맞아. 소세중? 너 혹시 임윤아 알아? 걔 우리 학교 왔다던데. 내가 아까 멀리서 봤거든? 아우라 개쩔더라. 가방도 명품 같던데. 아니, 완전 몰라. 너 혹시 정우경 좋아하냐? 너도? 뭐 좀 아는구나. 보이냐? 손민수한가? 빠순이 냄새. 뭐야? 왜 요즘 여자애들은 이런 거 좋아하냐? 어? 얘 몰라? 얘 마라따 소년지잖아. 처음 봐. 내가 더 잘생긴 것 같은데. 점심 먹자. 내가 그리러 갈게. 몇 반이야? 오나리. 갑자기 스릴러네. 아니, 호러였지. 얘들아, 우리 이따 떡볶이 먹으러 갈래? 진짜 좋아. 그럼. 너 매운 거 잘 먹어? 나 완전 좋아하지. 유나가 올까 봐 점심에 종 치자마자 매점으로 도망갔거든. 근데 발 내려놓지? 예. 야, 니는 성격 좀. 갑자기 혼혈에 아이돌같이 생긴 애가 튀어나오더라고. 오, 완전 오나리처럼 생겼네. 야, 나 오늘 얘랑 밥 먹는다. 빠요. 뭐야, 매점 하자며. 야, 섬이래. 혼자 먹어. 유나가 너 찾더라. 게다가 촌스러운 머리를 해도 청순한 애가 나타나더라. 임윤아랑 밥 먹.
먹으니까 존나 좋고. 짜증나. 넌 왜 이딴 애를 데려와서. 아니 그니까 난 왜. 넌 집에 밥이 없니?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셔. 지금 많이 먹어놔야 저녁까지 든든해. 탈룰라 이민아 너무해. 유나야 같이 밥 먹어줘서 고마워. 선생님이 반장만 따라다니랬는데 너무 잘 됐다. 그치? 뭐? 임윤아가 반장이라고? 일반 망했네. 나리야 돈가스 더 먹어. 이러니까 옛날 생각나네. 내가 못 먹는 거 다 먹어주고 그랬잖아. 그때 진짜 귀여웠는데 살은 왜 이렇게 뺀 거야? 와 대박. 임윤아 미모 싫어하냐? 야 그 옆에 소미리 보이냐? 마라엔트 연습생이래. 전이 쟨 임선지 아니야? 쟤 화장 하나도 안 하고 다닌다며? 근데 좋은 얘네 진짜. 근데 임윤아 옆에 쟤는 누구냐? 이런 애들이랑 같이 밥을 먹다니.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라 저긴 것 같은데 말이야. 왜 이래? 얼굴이 추워서 그래. 추워서. 야, 안 되겠다. 빠른 손절이 답이다, 진짜. 역시 그렇지? 근데 임윤아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래? 니네 중학교 때 대판 싸우고 절교하지 않았어? 왜 전화 안 받아? 제일 먼저 축하해주려 했는데. 오나리. 응? 너 생일날 뭐 갖고 싶어? 빨리 말해. 생일 축하해. 대박! 오나리 이거 봤어? 예쁘네 옆에? 예쁘네. 인정? 와 임윤아 미모 저 화질도 뚫고 나오네? 어 근데 안 예쁜 애도 있는데? 쟤는 왜 저기 껴있냐. 불쌍하다 진짜. 부럽다 대전에도 올라가고. 너 괜찮냐? 백조 사이에 낀 미오노리는 자신이 오리란 걸 알았을 때 이런 기분이 들었을까? 아, 대전 봤냐? 아, 그 꼽살이 누구냐? 존나 불쌍한 애. 오나리인가 뭔가 걔? 아, 임윤아 시중들던 애 있어? 원래 존나 뚱뚱했는데 살 빼도 뭐 몰라. 듣겠다. 아, 새롭게 뭘 같이 다니겠다고. 백조가 아무리 노력해도 오리와 백조는 친구가 될 수 없는 건데. 야! 앞에서도 못하는 말 뒤에선 더 하면 안 되지. 니네가 뭔데 함부로 평가질이야. 아, 임윤아. 사과해. 똑바로. 아, 미안하다, 임윤아. 나 말고 나리한테. 미안. 가자, 가자, 가자. 네가 뭐가 모자라서 저딴 얘기를 들어야 돼. 짜증나. 너 학생이 들려야 돼서 이따 반으로 갈게. 너 진짜 반장이야? 주목받는 거 싫어하면서. 네가 반장 멋있다며 초딩 때 그랬잖아. 그걸 아직도 기억해? 네가 말한 거니까.
어쩌면 백조는 우리에게 우리만의 매력이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는지도 몰라. 고마워. 뭐라 해줘서. 톡이나 씹지 마. 오늘도 도망가면 진짜 가만 안 준다. 알겠어. 니는 그만 좀 오라고. 내 선물 마음에 들어? 어릴 때 상상했던 고등학교 친구들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케이크 진짜 맛있겠다. 뭐냐 그건 다이어트? 소속사에서 수분량까지 체크하거든.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. 난 너희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니까 딱 한 조각만 먹을게. 딱 한 조각. 학교 1학년. 생각보다 평범하고 이상한 친구들이 생겼다. 너무 많이. 근데 너 폰케이스 뭐냐? 설마 내가 아는 걔가 맞는 거냐? 이거 흑단소년제 장우경. 아, 내 눈 썩었어, 진짜. 아, 왜? 개치 존중해줘. 시각을 포기한다, 씨. 잠깐만, 차그차그차그차. 피자빵 먹었냐? 냄새 쫀다, 그거 진짜 맛있는데. 오, 너 뭐 좀 안다? 아, 부러워. 근데 나리 씨 수행평가 내내 했어? 지금 너만 안 했어요, 너만. 아이고, 예예. 쇳내가 잘못했습니다요. 빨리 내라, 진짜. 어? 예. 안녕, 생일 선물이야. 왜 집으로 선물이래? 그래서. 미래야, 나리가 스물아홉이야. 얘 때문에? 야, 그렇게 잘생긴 별로 아닌데? 야, 좀 솔직히 좀. 숨쉬어. 이거 네가 쓰는 거 아니야? 향기 좋던데? 오렌지 향 같기도 하고 시원한 향기? 스윗 오렌지거든. 그리고 넌 신경 끄시지? 학교에서 아는 척이나 하지 마. 짜증나 진짜. 근데 이거 오나리 생일 선물이냐? 내 생일 선물이 이길 것 같다?